어제 아트박스에 넣어서 곰돌이. 근데 이게 엄청 비쌌어. 보면은 이제 틀을 떼내긴 했지만 보시면 털 무지개빛 귀여워. 서있는 곰돌이 가방고리 위풍당당 두둥 위풍당당. 근데 9,800원이나 해. 엄청 비싸죠? 고라지. 내 솜사탕 마냥 진짜 너무 귀여워서 안 살 수가 없었어. 근데 이제 이거를 리뷰할 게 아니고 제가 오늘 리뷰할 거는 어제 사온 바로 미니 캐비닛이에요. 이게 뭐가 담겨있을까 너무 궁금했어. 최애템을 보관하래요. 근데 구성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철제에다가 철제는 비쌀 수밖에 없겠죠? 알리에서 팔 거 살까 했는데 알리는 여기 락커룸처럼 305호 막 이런 식으로 숫자가 써있고 화이팅 재질이 안 나더라고. 되게 연핑크라 핫핑크는 너무 촌스럽잖아요? 너무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 좀 무거워. 이 가격이 이게 보면은 스티커로 붙이라고 자물쇠도 들어있던 거고요. 키링 같은 거나 뭐 아니면은 덕템 뭐 덕지 피규어 이런 거 너무 좋다고 액세서리 같은 거 너무 좋다고 하니까 이런 스티커도 살까 했는데 비싸도 안 샀고요. 가격은 무려 29,900원입니다. 근데 판매원이 주 아트박스 제대로 되어 있죠? 국산 네, 거의 3만원 가까이 되는 29,900원 캐비닛이에요. 이런 캐비닛. 게다가 미니 캐비닛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포장지에도 이렇게 울퉁불퉁 울퉁불퉁 집게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홀치캐슬로 씹은 것처럼. 난 이게 철제 모양이 원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한쪽에만 있고 원래 보시면 여긴 깨끗해. 내 생각보다 깨끗하고 여기는 내가 방금 열어봤었거든요. 근데 별게 안 들어있어. 스티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비싼데도 이렇게만 돼 있어요. 약간 에뛰드하우스에서 막 팔던 이벤트에서 만원, 이만원대 팔던 그런 것 같아. 이게 그렇게 비싼 거야. 29,900원, 3만원대이시기나 해. 근데 보면은 이렇게 판도 뭐 옮길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 넓게 하고 뭐 크게 하고 할 수 있는 건가 뭐 분리가 되고 여기 뭐 집어넣을 수 있는 거. Put your picture here. 여기다 이제 미니 로커 사진 집어넣고 꾸미는 건가 본데 흔적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누르면 돌리고 이렇게 열 때는 이렇게 하면 열려요. 이렇게 잠근 되나 봐요. 내가 나중에 이거 꾸며줘야지. 스티커 잔뜩 붙여가지고 꾸미고 해야겠어요. 도전 리뷰입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뭐가 좋을까? 나 보이는데? 뭐지 이거? 이거 레진이 뭔가 아닌데 어? 자물쇠구나. 자물쇠 열쇠 키 설명서도 들어있네. 얘는 뭘까? 뭔지 모르겠죠? 봐도 모르겠죠? 뭔데? 아 다른 거 연결해 주는 건가? 옆에 캐비닛이 있으면? 그냥 다른 캐비닛이 없어도 딱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설명서 보니까 여기다 하는 건가 본데요? 다리에다가. 근데 왜 하는 거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하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일단 해볼까요? 써있는데요. 했는데 대체 이걸 왜 하는 걸까? 그리고 잘 모르겠어.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알려주실 분? 설명서 봐도 모르겠어. 다른 거랑 연결하라는 거 같은데 아니면은 밑에다 하는 게 아닌 건가? 아니 다른 캐비닛이 생기면 하라고 하는 거 같아. 얘 나 지금 쓸 일이 없어. 이렇게 해서 여기 가격부터 떼야겠죠? 29,900원. 뭔가 깐지나는 비싼 캐비닛이긴 한데 대놓고 가격표가 붙어있으니까 좀 그래. 키링도 많이 달아주고 싶으니까 한번 천천히 살펴봅시다. 네, 이때도 거 살 걸 그랬나? 이번 거 차라리 비슷한 거 같은데 별 차이 없는 거 같은데 비싸기만 비싸지 아닌가? 모르겠어. 일단은 그리고 열쇠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키링이 달아주던가 이게 뭐야 그쵸? 전에 만들어둔 레진아트 키링에다가 UI에서 달아줘야겠어. 일단 마이멜로디도 넣어주고 키링도 달아줬어요. 열쇠 두 개에서 곰돌이 직접 만든 레진 키링. 소리도 나죠? 샤카샤카? 근데 여기가 나는 소리라는 거 안 비밀. 여기서 소리 잘 안 나. 나긴 나는데. 그리고 곰돌이 스티커 붙였던 레진 키링도
좀 쉽고 막 완벽하게 하니까 예뻐. 되게 예쁜 것 같아. 처음 만들었을 때는 별로였는데 만든 지꽤 시간이 지나니까 냄새도 별로 안 나고, 내 나긴 나는데 많이 안 나고 기름진 냄새 좀 나면서 되게 예쁘게 잘된것 같아요. 생각보다 약간 좀 밝게 비춰주는 거 없나? 근데 약간 필름도 제일 잘 붙은 것 같아갖고, 이렇게 하이틴 스타일 수납밤에 키링도 다 주었지요. 뒷모습이 더 예쁜 것 같아. 안에 들어간 큐빅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잠옷에도 달수 있거든요. 이게 보시면 얘는 일단은 어디 걸어주고 싶은데 걸데 없나? 옆에 따로 걸 데는 없네.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줄까요? 잠시만요. 원래 아이들 누드 요거 요 키링으로 해주려다가 하이틴 스타일 좀 귀여운 거 하고 싶어서 얘로 넣었거든요. 닫아주고 자꾸 스티커 붙여있는데 귀엽죠? 자물쇠도 원래 달려있는 애라서 잠시만요. 자물쇠가 어디 갔지? 자물쇠 스티커도 붙여주고 싶다. 이렇게 걸면 되는 거겠죠? 어디다 거는 거야?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잠가주면 되나봐요. 그래서 산 대형 스티커예요. 후룸이랑 마이 멜로디, 그다음 시나멜. 1,800원인가 가격은 그랬을 거예요. 조금 비싼 편이긴 해. 3,800원인지 1,800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1,800원짜리일 겁니다. 두 개 합치면 3,000원 좀 넘죠? 4,000원 정도? 네? 요거 해서 여기 요 칸에다 붙여볼게요. 드라이버가 아니 나사 잃어버려 찾았더라고요. 안 보여서 드라이버도 조여준 다음 여기 옆에다 붙여볼게요. 안 맞아요. 생각보다 얘가 커. 그리고 이 시나모르도 사이즈가 안 맞아. 아깝게 실패했어요. 사이즈가 너무 커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귀여우니까 옆에다 두고 언제가 쓸지 몰라. 스티커로 따로 이제 캐비닛을 꾸며줍시다. 스티커 붙여요. 그리고 오늘 꾸며줄 빠바밤 하이틴 스타일로 꾸미고 싶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 최신 레진 키링 만들었던 스티커는요. 근데 이 스티커는 안쓸것 같고 나비는 너무 많이 썼어 최근에. 별로 일단 여기는 안쓸것 같네요. 그럼 패스. 조금만 들어가. 근데 내가 1, 2세대만 더 몰라서 파랗고 족제비처럼 생긴 게 모르겠고 보라색은 생긴 것만 봤어도 모르겠어요. 탕글이랑 피카츄인데 탕수기가 제일 귀엽고 탕수기 디자인이에요. 귀엽죠? 스티커 여기다가 손은 뭐야? 쉬워. 스티치? 이것도 레진으로 갔던 거라 스티치는 아직도 오래됐고 발바닥 레진 전용 스티커들이 좀 많아요. 여기는 조금 확 찼죠 지금 보면. 윈도리프 미니덕스 되게 싸게 산 스티커인데 얘도 스티치. 또 연결은 보라색 자잘한 스티커들. 이 소민형 전용 스티커 너덜너덜 떨어질만한 것도 많은데 얘다 이런 거 쓰면 되게 좋아요. 일반 거 포켓몬 스티커는 아 붙이기 좀 그렇다. 인형 출생증 비슷한 거라 보면 이런 거 붙이니까 사진이 잡았다. 직접 만들었던 스티커들인데 쓸 일이 없어갖고 안 쓰고 있었어요. 근데 입체 스티커라 보면은 메이커로 만든 건데 장난감 아시죠? 이걸로 여기다 붙이면 괜찮은데요? 생리고가 이쁘긴 한데 이지 스티커를 붙이고 싶거든요. 이런 거 화이팅 디지 스타일 붙이면 되게 예쁜데 많이 썼던 스티커들이 좀 질려서 이런 토끼를 붙여볼까? 아닌데 화이팅 스타일을 좀 꾸미고 싶었는데 그건 좀 그렇고. 스티커 새로 사야 되나? 딱히 예쁜 게 없네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조금 예쁜 그나마 예쁜 거를 꾸며주고 싶어가지고 이런 거 한번 써볼게요. 나비 집게도 때려야 예쁜데 집게가 잘 안돼. 나비
여기다가 붙여주면 반짝반짝. 조금 빈티지 느낌이 나네요. 보니까 자물쇠나 이런 거만 앞에만 좀 꾸며볼까요? 아 근데 제가 산이후로 꾸며보고 싶거든요. 사실 이런 거는 조금만 꾸며주고 나머지는 스티커스로 사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꾸며봅시다. 스티커는 토끼 안에 토끼로 안쪽을 꾸며주면 핑크핑크해서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꾸미고 있는데 나름 귀엽네요. 여기다 붙일까 하다가 그냥 안에 있던 스티커 사용 활용을 좀 했어요. 귀엽죠? 그리고 뚜껑에 보면은 하이틴레지 스티커로 꾸미긴 했는데 이거는 이쁜지 안 이쁜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인디핑크 색깔이기 때문에 진짜 핑크는 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 애매해요. 근데 다른 스티커들도 같이 꾸며줄 거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안쪽에 붙여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뭐 나름 마음에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서 일단은 놔두려고 합니다. 네, 이 장미 스티커 제일 귀엽네요. 그리고 이제 안쪽을 토끼로 좀 더 꾸며보겠어요. 가시죠. 간다는 곳은 다이어리 집게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스티커는 다 썼는데 아래에 심플하게 하나 수박 먹고 있는 거 하트 붙이는 게 작아서 안 보이고 어지럽고 어렵다 보니까 안쪽에 손 닿지 않는 부분은 집게로 다 했습니다. 여기 찹쌀떡 딸기맛이 이 분해를 어떻게 시키는지 몰라가지고 분해를 안 시켰어요. 그리고 여기 얘도 하트도 집게로 넣었고요. 이거는 이제 입체 구름이 얘를 좁혔어요. 아, 이렇게 세우는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꽃, 딸기빵, 생크림, 휴지, 하트, 고구마, 떡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제 다이어리용 스티커인데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테두리에다 붙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사방팔방 4장으로 해서 꾸며줄게요. 사용으로 하기엔 좀 과한 것 같아서 위에 조금 길게, 아래 좀 짧게, 그리고 남은 건 이렇게 해서 꾸며줬습니다. 딸기딸기하고 귀여운 토끼 캐비닛 하이틴 스타일 꾸미기 완성. 조금만 더 꾸며볼게요. 꾸미고 있는데 되게 예쁘게 됐죠? 이 보라색 스티커 예전에 엄청 오래전에 산 건데 썼고요. 홀로그램 안 붙일라 했는데 붙이니까 완전 하이틴 재질이라 잘 붙였다. 그리고 이 귀여운 메이크업 같은 약간 메이크업 아니라 메이크 그 우유 더스트 그림 그려져 있는 핑크색 머리카락 그리고 리본이 찢어졌거든요. 스티커가 중간에. 근데 다행히 찢어져서 그나마 여기를 안 가린다. 얘를 가렸을 때 포인트인데 얘는 좀 찢어져 있는 게 좀 티가 나죠? 근데 옛날에 샀던 인형 하면서 붙였던 덤 스티커인데 굉장히 잘 어울려서 붙였어요. 핑크핑크하죠? 좀 더 홀로그림 곰돌이 이런 거 붙이고 한번 더 살펴보자 보면 컬러 옆에 조금 꾸몄어요. 찢어져 있긴 하지만 티가 별로 안 나요. 화이트 홀로그램 비치는 거. 볼륨이 약간 볼륨이 있는 스티커 그리고 토끼 유니콘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꽤 확차게 꾸며가지고 홀로그램이 확실히 도움이 좀 많이 됐네요. 반짝반짝 예쁜 하이틴 홀로그램 캐비닛 완성입니다. 안에 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엽죠? 짠 귀엽죠? 빠밤 빠밤 귀여워 귀여워. 나는 나중에 스티커 여기 옆에랑 옆면도 꾸며주겠어요. 짜잔. 이거 위에도 붙여놨어. 그리고 자물쇠까지 이제 갈아서 완성했습니다. 짜잔 빠밤.